Action!동생 염전, 컬드 피버. 예. 아니, 좋다, 이거. 이 사람이 여기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지? 여기 좀. 그래, 주호 시선이 나갔어. 중간에 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 사진 괜찮고. 너 전화기 못 쓰는데? 예. 전화기 못 쓰니? 전화기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오래된 거야? 아, 이거는 그 갤럭시 카메라라는 걸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했어? 예,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게, 제목이. 아, 그 모델명 말씀하신 건가? 아, 폰 사진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삼성 갤럭시 카메라라고 옛날에 나온 거 있었어요. 왜 큰 거 달린 거? 삼성 갤럭시 카메라입니다. 아, 그래? 카메라? 네. 이거 훨씬 재밌다, 야. 니 그 카메라를 저 작업해라. 어? 못 보던 사진입니다. 너무 재밌네. 이것도 재밌고. 삼성 갤럭시 계속 작업해. 알겠지? 니 감성이 드러난다. 예,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카메라 좋고 나쁜 게 다 소용없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24살 떠나고 싶은 평당 1억, 유공열 스님. 평당 1억 원이다. 쌍으려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흙은 원가가 1억이다. 기찻길 대비라 출산율도 높고 아기들도 잘 돌았다. 지나가는 기차에 뛰어오르면 강릉, 문산, 양평을 단숨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가격뿐이고 모두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기차를 기다리거나 주인을 기다리거나 평당 2억이 되길 바란다. 아, 이거 재밌네요. 건널목 사진 찍으세요. 건널목 사진. 세영목 뭔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좀 패티시한 데가 있어요. 그 이발소 사진만 찍고 건널목 사진만 찍고 이런 거 쌤 주제로 하세요. 재밌다 사진 이거. 와, 이 사진 정말 재밌네. 어, 이것도 재밌다. 근데 왜 흔들렸을까, 이렇게, 선생님, 여기만? 네? 흔들려,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선생님. 유공열 선생님. 마이크가 안 되신답니다. 마이크가 안 되신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찍겠느냐, 그러면요. 찍을 때 한쪽만 카메라를 흔들면 이렇게 찍혀요. 오. 신기하죠? 능력자. 능력자죠. 능력자죠. 인상이 좋네, 진짜. 그래도 열차가 지나가고. 여기는 열차가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 포토샵 했다는데요, 작업을. 어? 아, 얘기를? 네. 쌤, 얘기를 포토샵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한쪽만 흔들어도 이렇게 찍혀요, 이제.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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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좀 패티션도 있네, 확실히. 야, 유공열 선생님, 오늘 술 사세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입니다. 아, 유공열 선생님, 처음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셨나? 어, 오늘은 온라인 입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나 맞다, 상관하게. 총 보내야 돼, 총. 계좌번호 올리. 강남 보시면 됩니다, 강남. 강남. 와, 강남이다. 강남은 오늘도 그 한복판에 있다. 3분 10분짜리 소개 시간이 있었다. 가랑가랑 목소리를 높여 자기 자랑하는 친구도 있었고, 스스로서 한마디도 못했던 여학생도 있었다. 도시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간다. 그러나 더 화려하고 뜻을 상징되는 것은 결코 그게 아니다. 강남에는 진저리가 없다. 강남 사람도 재밌을 수 있어요. 샘만의 특별한 마음을 보여주면 강남 사람은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어요. 그중아주 화내와 선생님. 그 박광범 선생님 선생님 그중아주에요. 바람이 없었거나 있었거나. 강남에 이 간판 있잖아요, 간판. 간판과 이것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찍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주. 아, 예, 예.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거. 강남에 사람 많잖아요. 네. 하나 없을 때 찍으면 신기할 거 아니야. 일본 사진집 중에 다데모 이나이 아무도 없어 하는 사진집이 있어요. 네, 네. 그 차가 많이 다니는 신주쿠 한복판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찍은 거야. 네. 그 시민들 찍은 거예요. 야, 네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사진 교수님 측에 이런 사진은 스냅사진입니다. 이쪽은 입장이 달라요. 이쪽은 입장이 달라요. 입장입니다. 같이 들어오세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나는 이해 지금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네. 입장 정리 하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냥 뭐 예예 답하는 거 아니시죠? 예예예. 예, 예.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짜다. 엄마는 짜장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 그리 되는데, 이제 혼영이. 어? 아, 냉키하네. 홈. 집이야, 집. 오늘따라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짜다. 엄마는 짜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아, 홈. 아, 잘 풀었어. 사진은 그렇게 풀어져 있는가 봅시다. 사진은, 이거는 좋네. 사진은 조금 그렇네, 은영아. 네, 어? 네, 이번에 좀, 그냥, 어거지로 좀, 된 것 같아서. 네가 한 게 이제 어거지로 했다는 느낌이 들어? 네. 얼마나 해도 큰 발전이요. 이 사진 좋대요. 네. 알겠지? 네, 이렇게 좀 다르게 찍어봐. 응?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게. 잘 찾아봐. 많이 네, 찍은 사진 좀 보고. 네, 보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선수들의 사진을 좀 보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세팅이 약간 좀 불안정해요. 뭔가 선생님. 이번에 이게 한때 육상으로 찍었는데 아직 네. 칼같이 찍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올릴 때 좀 잘라서 올리든가. 좀 삐딱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게 삐딱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아이레벨을 찍은 거하고 S레벨을 찍을 때 뭔가 좀 아직은 네. 맞는 게 아직은 덜 알겠어요. 9시 네. 예전에는 온가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던 시간인데 이제는 때밀려 집으로 갈 시간. 안녕 맞지 못한 걸 치는 게 어디쯤인가. 이건 어디예요? 이거 어디예요? 청와대? 아닌데. 심태수 선생님 또 나왔나 보다. 나왔으면 패스. 가을 오후 김원태. 가을 거지가 끝나가는데 남아있는 것이 한 번 자세한 해설입니다. 이거 아니잖아. 52km 아이가 이거? 네, 속편입니다. 이건 52km가 훨씬 박력 있어. 52km. 그게 훨씬, 제목하고, 네가 하고자 하는 건 잘 맞아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가을에서 찍어서 뭐 할 건데? 잘 나가다 삼천보로 빠져. 52km, 그러면 그건 끝장난 거요. 52km. 끝장났을 텐데. 이거는 대가 중후군이라고 그래. 응? 알겠습니다. 사진 찍으면 모든 사진이 되거든, 이렇게. 사진이 딱 찍혀 올라오거든. 그러면 딴짓을 또 하기 시작한다고. 요건 먹으려고 딱. 이거는 52kg 했으면 작가가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못 보낸다. 보낼 수가 없다. 천안 평택 천안 원을 그림을 닿는 길이다. 때론 일자로 뻗은 티처럼 느껴진다. 52kg 도착선은 이제 시작됩니다. 힘드네 이거. 잠시만. 원택이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진 좋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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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간다. 야, 간다는 사람 벌금 낼래?
맨 처음에 일단 참 좋아. 네. 그럼 외국 작가들이 찍었던 것 같다. 유명 작가들. 하도 같은 초보. 아, 원탱이. 52kg는 잘 찍는데, 가을 햇살 이러면서 삼식이 되어버리네. 한시간씩. 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내기했냐? 이들 내기했어? 아,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한다고. 아, 그랬어? 아, 예언자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 축구를 보다는 못 옵니다. 나오는 오는 좀 괜찮아. 52kg 들어갔으면 이것도 사이 좋지 않아? 사이 좋죠. 예, 좋습니다. 그죠? 이것도 좋지 않아요? 네. 원팀 미쳤습니다. 제목 때문에 삼식이 되는 거요. 잘 해놓고. 네. 이제 3밖에 다 만들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너희 작품을 작품 갤러리로 보내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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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다 안 간다로 오늘 술 내기 했니 혹시? 아, 그럴 리가요. 이런 작품을 놔두고 어떻게 술 내기를 하겠습니까? 아, 이거 술 내기 해야지. 하얗게 만발한 소금을 몇 회나 더 볼 수 있을까? 60여 년 전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시작한 염전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공생염전 화성시 도심면 메아리에 있는 염전이다. 아유, 저한테 지금 진짜 바쁘게 돌아다니시네. 최현태 쌤은 확실히 사진을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시네. 사진을 찍는 법을 알고 계셔. 어떻게 찍으면 그림이 된다는 거. 이거 묶어보세요. 칼자다 다시 딱딱 찍어줄게요. 잘 찍으시네.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찍으셨는데 좀도 훈련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터를 전체가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선생님. 예. 이거 안 좋아. 아, 정말 안 되는 거야. 원본 사진 전화기 저장하기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어디로 가서 저장돼 있는 거야? 다운로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에. 예. 예. 있으면, 선생님, 이게 다 안 보여줘도,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안 보여줘도, 그 방역 있게. 임팩트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찍을 때 조금 더 늦게 찍도록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자르는 걸 자르세요. 예. 다 보여주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거 충분히 좋은 사진인데, 충분히 좋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안 보여주고 된다. 마지막 사진의 톤이 달라요. 그죠? 이게 날씨가 흐린 날이었죠, 흐린 날. 예, 아주. 햇빛이 없었어요. 맞았지?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솔직히 톤을 조금, 누가 그렇게 장난질 하냐. 그죠? 이게 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진들하고 같이 맞췄어야 되거든요. 예. 못 맞추고 한 장만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예. 다 있는데.
또 함정도 따로 보는 이런 거 다 같이 잘 보셔야 돼요. 센스도 맞춤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안 보신 분? 사진 안 보신 분? 내 사진 못 봤어. 내 사진 안, 내 사진 나간 이 사진 사진 봤어. 다시 보세요. 경호과 아까 네? 경호과 아까 있었던 것 같아. 동호 있어? 동호는 안 들어왔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똥물 안 뿌리는 놈 자식이가.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그 다음 거 하나 있어요. 제대로 찍은 거. 그래요? 또 있어요? 아스팔트 찍은 거 있어. 제대로 찍은 거 있어요. 물은 안 뿌리고요. 뭐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죠? 어? 있는데? 이번에 있는데? 술단방 있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맞습니다. 예. 나 이거 봤어요. 나 봤는데 사진 좋잖아. 왜 물 안 뿌리는 거지? 네. 또 물 안 뿌리는 거. 물 뿌리는 완전히 다른 사진인데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 한 번 안 했나, 이거? 괜히 나 살죠, 괜히. 아니. 그죠? 괜히, 문제는 괜히 살아오죠? 했죠? 잘 사셨습니다. 네. 하여튼 괜히 또 살아오는 게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여가지고, 여기는 놔두고, 요 일대 부분만 이렇게 샤프는 주는 거예요. 봐줄 필요 없잖아, 그죠? 결이 차차차 살아 오르죠. 그죠? 이렇게 느낌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저님, 전체적으로. 뭐였나? 그죠? 이렇게, 수묵화 같지 않아요? 붙이 지나간 듯한 수묵화 같은 느낌. 역사가 있고, 세월이 있고, 아스팔트 김동호 아스팔트 사진가를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동호 잘해야 되는데, 아저씨. 동호도 방에다 불을 들으세요. 지금 아마 방에 카카오톡 방에 없을 거예요, 동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들으세요. 자, 안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 태성님. 태성님, 심태성님 거. 네. 태성님 그 뭐가 있는데요? 아까 지나간 거 있습니다, 그냥. 태성님 마이크 켜신. 태성님. 아까 나갔잖아. 안 나갔는데. 선생님. 좀 말을 안 하시네. 심태석 선생님. 할로. 방에 있어, 진짜. 계시는데 마이크를 안 켜시고 계시고. 마이크 안 켜고 있긴 있구나. 아니, 이게 사람이 없으면 있는 게 없는지 모르잖아. 답을 안 합니다. 이게 보고 있으면 또 안과 바깥 찍힌 모양이네요. 이게 지금 역허브 현상 같아요. 역허브. 허브가 S자 허브가 아니라 역 S자 허브 느낌이 들어요. 손을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진도 조금 유명하죠. 사실. 네. 이거는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근데 실제 치킨을 이렇게 찍었지만, 좀 찍을 때 잘 찍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남창은 여기도 잘려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쳐주면 훨씬 더 사진이, 양자가 교감이라 그럴까? 이렇게 대화라 그럴까? 조응이라 그럴까? 이런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약간 다를 거예요. 맞죠? 이상한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눈에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이 사람은 집에 가는 길인데, 지금 아홉 집에 가는 길인데, 집에 가는 길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게 지나갔다. 신정 선생의 신정은 이 신정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좀 안일하게 사진을 찍는다. 안일하게. 그러니까 전력 투구를 안 해. 시간이 바빠서 집에 들어갈 때만 바빠서 그런지 전력 투구를 안 하는 느낌이에요. 전력 투구를 좀 하세요. 시간 조금 안 해도. 알겠습니까? 알았지? 사부님이 이제 신택리지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사진집을 낼 거예요. 10만원짜리 300권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 거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참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특전으로 사부님이 출사댕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을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출사하실 건데 그때 원데이 레슨을 해주실 거예요. 하루에 3명씩 아니면 어떨 땐 5명씩 해가지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모을 건데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가서 뭐 우리는 가면 스텝이니까 스텝으로서 사부님 그 스텝으로 참가해가지고 그 전체 일정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일반 참가자들은 한 번 오는데 10만원 책 두 권에서 한 번 두 번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25일날 오픈할 때쯤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할 거고 이미 그 여러 명들하고 같이 그 운영진들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25일부터 일반 그 펀딩 들어가면서 할 거고 1월달부터 1월 23일부터 해서 3월달까지 그 넷째 주하고 첫째 주 사이에, 셋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 넷째 주, 첫 번째 주 사이에 드릴 거고, 이제 일정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500인전 같은 경우는 25일 날, 그 집행부만 모여서 5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 위주로 모여가지고, 그, 중계를 할 거예요. 임상호 형님하고, 심태석 형님이 그, 중계를,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중계를 해주실 거라서, 그 중재하시는 거를 보실 수도 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